이거는 원래 위아래 아무것도 안 입으면 안 돼요. 프릴 달린 드레스를 입고 싶다, 공주 옷을 입고 싶다. 아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큰일 났다. 여기는 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입니다. JJ님입니다. 안녕하세요. JJ 살롱 대표입니다. 저희가 패션 인플루언서 호소인이라고. 원호분 운동 유튜버지만, 원호분 뷰티 유튜버지만, 패션에서 핫골이 되고픈 옷을 열심히 사서 자꾸 올리는데 구독자분들이 언니 그거 아니야. 라고 댓글을 달아주는 약간 공통 분모를 제가 그 영상을 못 느꼈어요. 제가 회사는 한번 제 옷을 입어보시지 않겠어요?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그러면 제 옷도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네. 해서 사실 제 사심을 담아서 이렇게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보셨나요, 혹시? 네, 예쁜 옷 많은데요. 예쁜 옷 많아요? 어떤 거 네.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제일 비싸 보이는 거. 아, 이거 비싸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 그러면 하나씩. 네. 말씀하신 비싸 보이는 거. 이거 예상 가격? 그 이상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요거는 나오고 나서 모든 시리즈가 품절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네. 이게 사고 싶은 모델은 아니었는데 이게 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거라도 사자 라고 해서 샀던 건데 그 스킴스랑 캔디랑 콜라보해서 나온 드레스 라인이에요. 이거 베이지색이랑 까만색도 아마 나왔었죠? 네 맞아요. 만져보시면 약간 톡톡한 타월 소재 같은 네. 사이즈 스펙이 저한테 잘 안 맞아요. 왜? 나는 스킴스라 그래서 아 그럼 카다시안 언니 이게 몸에 대고 만든 거니까 나도 좀 맞겠지? 그렇겠죠? 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너 어떻게 나왔어? 또 가! 들어가! 막상 입어보니까 허리가 조금 크고 총장이 너무 짧더라고요. 얘가 특이한 점은 앞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우와! 우와! 끝까지 있어요. 열리네요? 역집업이네요? 역집업이에요. 너무 예쁜데? 너무 컬러, 예쁜데요? 컬러 뭐예요? 야.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물론 컬러. 지금 배에 힘은 빡치고 있죠.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그죠? 그리고 확실히 짧긴 그죠? 하네요, 엉덩이가. 그죠? 앞에서 봤을 땐 저도 괜찮거든요? 근데 네. 뒤가 저도 너무 짧아지더라고요. 이거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엉덩이가 좀 불안불안? 괜찮아요? 아, 점점 올라가요? 네,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긴 걸로 이렇게 뒤를 가려야 되더라고요. 이건 이제 단종된 거죠? 네. 큰일 났다. 이래서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당장 안 입더라도 일단 사놔야 돼. 아니 제이제이님 이거 엉덩이 때문에 안 입으시면 네. 저한테 당근하지. 그리고 요게 신발이 또 TMI 지인에서 맨날 보던 그런 네, 신발. 다리는 원래 어쩔 때 제일 날씬해 보이냐면 허벅지부터 발끝까지가 다 나와야지 제일 날씬해 보여요. 뒤에 굽이 있는데 앞에는 투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 안 신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키가 커 보이니까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핫걸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발을 들으셔야 돼요. 핫걸 필수템. 핫걸 필수템. 옛날에는 이지에서 이런 디자인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지가 헤어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지에서 더 이상 여성 신발이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자라에서 요즘에 이게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필수템이에요. 귀한 옷 잘 입어봤습니다. 그 요것은 오폴리 이거 이제 약간 내복 재질? 올해 봄 신상으로 나왔던 라인 중에 하나예요. 올드머니 올드머니 느낌으로 얘가 제일 인기 많은 모델이었어요. 이게 X스몰 사이즈인데 제가 또 막상 입어보니까 여기는 다 맞아요. 근데 골반이 작아요 저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핑크 계열이 되게 많은데 그러게요. 회사원님이랑 톤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런 톤으로 일단 골라봤어요. 이거는 어때요? 배에 힘 필수. 저한테는 골반이 되게 타이트해서 라인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회사님한테는 골반 사이즈 맞네요. 요기 뱃살 있잖아요. 네. 요거를만 빼면은 이제 요것은 완벽한 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이어트. 요거보다 하나쯤 더 위에 거 사면은 여기도 조금 편안해지고 여기도 좀 덜 튀어나오고 여기가 또 디테일이 요 레이스가 요 굉장히 여성스럽단 말이지. 나는 툭티되고 있지만은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전 핑크 순이니까 같은 핑크인데 나랑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긴 하다. 태닝 했을 때 섹시한 느낌이 들어서 산 건데 회사원님 이거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 드네요. 얘네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얘네는 좀 저렴해요. 한 10만 원 이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벌 사면. 그러면 바로 이제 요 블랙. 근데 이게 이거는 예. 알렉산더 왕. 그 약간 핫걸들이 반드시 한 번은 입어야 한다는 저의 로망 브랜드. 로망 브랜드. 언제나 입어는 보고 싶은데 약간 나는 아직 사악한 사이즈 스펙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는 해요. 미디움 사이즈가 없는.
이렇게 한 세트예요. 같이 입으시면 꼭 드레스 입은 것처럼 연출을 할 수 있는 의상인데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은은한 학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착장입니다. 아, 은은한 학걸요? 이 구멍으로? 아, 얘네 뭐 이게 뭐 배가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쪽 어느 정도 가려주고 다리도 미니지만 여기 밑에는 또 구멍이 있는. 짜잔! 까만색이니까 이 배에 조금 안정감이 음영도 덜 들고 네.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예쁘죠? 괜찮네요. 이게 은근 볼 때는 그냥 구멍난 옷 같은데 막상 입으면 굉장히 섹시해요. 제가 허리에 지금 비스티에를 장착해가지고 이 구멍구멍 느낌이 반감되곤 있지만은 뭐 이것도 유교걸 사양으로 유교걸 사양으로 이 옷의 특징은요 이렇게 네. 입으시고 힐을 딱 신으면 걸을 때 보폭 제한이 있어요. 5cm 네, 이렇게 해서 보폭이 굉장히 작아요. 차에 탈 때 이렇게 하고 맞아요. 버스 아저씨 이런 거 못하는 것이요. 계단을 못 올라가게 돼요. 올라갈 때 단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 네, 계단 올라갈 때. 저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옷을 왜 입어요? 아 근데 예쁘잖아. 이게 또 예뻐요. 이걸 저희가 펜슬 스커트라고 한단 말이죠. 작으면 작을수록 걷기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라인은 예뻐요. 저는 약간 폭이 작은 펜슬 스커트를 좋아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큰데 펜슬 스커트가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퍼져버리면 그게 다 살 살처럼 보여요. 아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르네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펑퍼짐하면 그게 다 덩치처럼 보이니까 여기를 붙이려고 하거든요. 거기를 붙이려고 하죠. 비슷한 느낌으로 메이크 센스 됐어요. 요거는 이거 제이제이님 영상에서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에르베르제 중에서도 조금 고가 라인. 왜냐하면은 요 디테일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라인이 조금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밴디지 드레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굉장히 무거워요. 뻗었을 때 살짝 몸의 라인을 딱 정확하게 잡아줘요. 가슴 라인 좀 많이 파여서 맞아요. 사실 요것 때문에 제가 국내에서는 거의 안 입어요. 너무 아쉬워서 요렇게 좀 수선을 할까? 그럼 또 이 맛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어디까지 파인 것이요?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파였어요. 이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네요. 얘가 좀 더 잡아주죠. 네. 밴디지 느낌 때문에 자세도 뭔가 다치는 느낌이 들면서 이거 입을 때 근데 다 스팽글이라서 얘네가 다칠까봐 다칠까봐 앞에 모습도 예쁜데 이건 뒷모습이 예쁜 드레스예요. 사실은 되게 힙업이 딱 돼 보이고 뒷모습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요거 까만 거 오케이냐 아니냐 긴가 아닌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핑크. 이곳은 오폴리의 거의 시그니처. 미국 가면은 LA 언니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UK 8 사이즈. 모델 사이즈가 UK 보통 6 사이즈를 입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이즈 큰 걸로 항상 주문하면은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퍼 따로 없어요? 네, 지퍼가 없어요. 그냥 티셔츠처럼 이렇게 네, 있는 건데 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입어요. 아하. 밑에서부터 입어서 이렇게 끈을 끼우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좀 섹시한. 약간 그 우리가 완벽하진 않을 수 있잖아. 배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땡큐. 에어가 조금 많이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아마 입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셔링이 앞뒤 다 다져줘요. 와, 요거 딱이에요. 진짜 예쁜 것 같아. 일단 컬러감이 되게 잘 어울리시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셔링. 네, 신의 한 수. 여기 지금 없어, 아예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뒤에 보시면 이게 가운데로 엉덩이 돌아갔군요. 이거 뒷라인 너무 예뻐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야겠다. 이거 뒷라인 지금 완전 이렇게 돼 있어.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완전 매끈해요. 어두운 컬러보다 이런 컬러 입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퍼스널 컬러상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블랙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엄청 잘 받으시잖아요. 저는 블랙 머리도.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올 블랙을 잘 안 한대요. 올 블랙 머리를 전체를 하면은 되게 무거워 보이고 별로 안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올 블랙에 잘 어울리는 편이라 그래서 눈썹도 블랙으로 하고 머리도 블랙 하거든요. 위화감 없음.
이 뒤에는 좀 매운맛인데 요거 두 개는 내가 회사원님이 유교걸의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서 어느 정도 매운맛이 가능한가 해서 이제 제가 두 개를 더 추가를 해봤는데 요거는 하우스 오브 시비라고 거기도 제가 사이트 들어가봤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LA에 가보면 그 비버리힐즈 쪽에 페리스 힐튼처럼 생긴 언니들 카일리 제너처럼 생긴 언니들이 제일 인기 많은 샵이 여기 이 브랜드더라고요. 하우스 오브 시비. 오!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블랙 미니 드레스인데 뒤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우 없어요. 와우. 오, 그럼 엉덩이 부분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거를 사고선 전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이제이님 엉덩이 여기까지만 덮겠네. 여기까지. 네, 이걸로는 아예 다 가려지지가 않고 일단 가지고는 있었는데 혹시 오늘 맞으실까 싶어서 일단 한번 들고 와봤어요. 맵다 매워. 생각보다 앞라인도 예쁜데요? 나쁘진 않은 것 앞라인 같은데 앞라인 예뻐요. 이렇게 다 슬림하게 다 가려주니까 되게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맵다 매워 이러는 거는 뒷모습 맞아. 뒷모습 맞아. 아 근데 너무 섹시해. 어떡해. 엉덩골은 피해가게 사선으로 내려갔네요 얘가. 맞아요 맞아요. 와 짱 섹시하다. 저는 엉덩이가 이게 지분이 커가지고 다 안 가려지거든요. 제가 입었을 때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입는 거구나. 아니 이렇게 입는 거군요. 아니 제가 코르셋도 해제하고 모든 것을 해제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위아래 아무것도 안에 입으면 안 돼요. 그런 옷이에요. 언더웨어를 입을 수 없어요. 내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오직 이거 한 장. 맵다 매워. 이게 또 약간 금장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고급진 거 같아요. 약간 고급진 거 같아요. 어떻게 이거 당근 하실?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와 네네. 미쳤다리 하나 남았습니다. 미쳤다리. 얘는 뒤가 핫한 아이면 얘는 앞이 핫한 아이. 와우. 근데 뒤도 없어요. 오늘 제대로 핫걸의 정석 수업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핫걸 입문. 이 잔 반짝이 있잖아요. 루프탑에서 그 파티 컨셉으로 찍었던 그 시리즈예요. 밤에 후레쉬 터트려서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가슴 라인이에요. 언더보다. 네? 이런 게 유행했었다고요? 구멍이 두 개. 네 이게 중간에 다이아몬드로 크게 있고 옆에 이렇게 하나. 입으신 적 있어요 이거? 저는 외국 가서 한 번 입은 적 있어요. 뭔가 좀 약간 알죠? 모든 나의 그 다 여기 가 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머리를 계속 이렇게 가려야 되나? 맵다 매워. 맵다 매워. 아니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신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슴 모양이나 이제 사이즈나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입으면 너무 과해 보이기도 하고 회사님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냥 수영복 입었다 정도의 노출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상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여름에 이제 어디 파티를 갔다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뒤도 한번 보여주세요. 뒤도 이제 이게 백이 씩 빠였는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부분은 셔링으로 되어 있고 여기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날씬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다 셔링이 잡혀 있으면 찌글찌글한 부분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배도 되게 없어 보이고 오늘 배운 거 셔링을 입는 걸로 사자. 아니면은 이런 밴드로 된 걸 사자. 그리고 그치. 그런 거 다 없으면 어두운 색. 그리고 언더웨어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되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나아 보일 수도 있다. 그쵸. 핫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애티튜드다. 옷을 입고서도 막 너무 불편해가지고 막 내가 막 몸들 바 모르고 이러면은 덜 시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이 몸이 나의 몸이다. 약간 좀 편안하게 이게 완전. 나야. 여기서 준비한 게 있죠. 네. 제이제이님이 갖고 계신 옷 중에 제일 공주 옷은 무엇인가? 아니 회사원님이 저를 또 위해서 옷을 가져오셨잖아요. 네 공주 옷으로 공주님을 공주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일단 제가 보고 너무 깜짝을 놀란 거지. 이 옷을 그냥 입으시려고 사신 거는 맞죠? 네. 이거 실착을 하신 거죠? 네. 이거 무슨 그 드라마 스위스 무슨 하이디 그런 데 나오는 아니 저도 프릴 옷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랑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공주 옷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오 공주 옷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저는 옛날에. 이거 일상복 이거 입고 미용실 가고 아 진짜요? 네 이거 입고 뭐 네일샵 가고 아 저한테는 너무 그 평소에 입지 못하는 옷이에요. 은행 가고 만약에 구찌에서 저를 행사에 초청해 주신다면 그때나 입지 않을까. 또 제가 나름 공주공주한 옷이 하나 있다면 장르는 좀 다르지만 이런 거 이거 TMI 지은에서 봤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보고 심플 이게 심플?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어머
이거야말로 은행 가고 구청 가고 이걸 입고 간다고요? 네. 뭐지? 뭔 소리야? 뭐지? 뭔 소리지? 네. 이런 장르가 제가 알고 있는 제 수준에서의 블링블링 스타일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조금 기가 질리네요. 어울리는 와, 진짜 이런 스타일은 언제 입고 안 입었냐면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로는 안 입었어요. 유치원 때 한 뭐 생일 파티 있거나 유치원 때도 이렇게 많이 안 입었어. 그냥 무슨 어디 콩쿨 대회 나갈 때 그때 한번 이런 거 입은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저는 이런 스타일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프릴 달린 드레스를 입고 싶다, 공주 옷을 입고 싶다 이런 욕망 자체가 없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막 풍성풍성 스타일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웨딩드레스 입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요거는 컬러 팔레트가 여쿨 헤어, 여쿨 브라이트 요 정도지만은 요거는 이제 채도가 좀 들어있으니까 요거부터는 좀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와,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공주 옷을 입으실 때는 네. 머리에다 뭘 끼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머리에다가요? 네. 그래서 좀 존재감 있는 걸로 네. 와. 이거 보고 우아해요? 네. 전 이거 그냥 회사원 A채널에서 평상복에 이렇게 입고 연예인선에 이런 거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회사원님한테는 그래도 어울리네요. 저는 집에 머리띠가 없어요. 이거 우리 그냥 촬영할 때 맨날 이만큼 그 촬영장에 쌓여있고 그중에서 옷에 맞춰서 골라서 그리고 이 옷이랑은 또 세트로 네. 아주 끝내주는 네. 그 머리에 끼얹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뭐 하는 애예요? 모자요. 이거를 쓴다고요, 사람이? 보시다시피 저 쓰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채널에서 반응 되게 좋았어요. 이거요? 어머 언니 이거 쓰니까 너무 예뻐요. 아니 진짜로.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요거는 좀 덜 부담스러우실까? 또 있어요. 와 이건 뭐예요? 머리띠요. 와 리본이에요? 네. 곰돌곰돌 막스마라에서 네. 테디베어 코트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이거랑 탁 하면은 테디베어 이렇게 아~ 완성. 오늘 애기가 써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구릿빛 피부에도 어울리지 않을까. 상하이에선 이런 룩이 핫합니다. 진짜요? 네. 이게 진정한 프리사이즈거든요. 네. 거의 다 이게 다 밴딩 이런 걸로 늘어나게 돼 있어서 거구나. 네, 남자들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옆 지퍼가 있으니까 네. 편하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요 속치마를 입어주시면 돼요. 속치마는 왜 입는 거예요? 공주 옷이니까. 입어볼까요? 어머! 지금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다고요?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공주라고요. 제 안에요? 잠시만요. 걸. 어머 세상에! 애티튜드! 핫걸의 필수 장착템! 애티튜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일단... 아, 요거를 이제 아래에서부터 네. 신발 닿아도 괜찮아요. 와! 어머! 미니워셜 가는 그런 느낌인가? 어머! 아우! 어머! 이게 뭐예요? 코스프레 있잖아요. 캐릭터 코스프레. 진짜 그런 지금 뭔가 그거예요. 어머, 이거. 이게 되네? 네,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느낌이 다르게 예쁘다, 그쵸? 뭐 집사 카페라든지 이런 테마 카페 갈 때 테마 카페 네. 거기 맞춰가지고 네. 공주님 느낌을 내시려고 네. 우리는 모두 공주님이니까 아... 안녕 다른 나라 공주 대단하다. 이런 건 약간 클래식 아니면 뭐 고딕 쪽 뭐 중화 와 뭐 일본식 네 이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아 네 아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금 어떻게 포즈도 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머리 아파 이 아파 배 아파 아니 이런 옷 입어본 적이 없어서 포즈도 그 맞아요 맞아요 그거면 돼요. 속치마는 한복 입을 때만 입는 거 아니에요? 얘도 드레스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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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어라? 당황스럽다. 어머 당황스럽다. 짠 입어봤습니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제 취향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취향이란 게 있긴 있네요. 아무거나 무슨 그 인부분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취향이 있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한테 있어서는 일단 컬러 투머치고 꽃무늬 투머치고 저는 꽃무늬 옷이 없어요. 리본! 이 리본도 너무 많은데 여기 프릴까지 있어. 아 정말 빨리 네, 속치마부터 빨리 아 인서트 인서트 아 정말 리본 달리고 응. 어머 진짜 대박이다. 안녕 다른 나라 안녕. 공주 안녕. 제가 제 스타일 옷을 입었어요. 이 옷 너무 예쁜데요? 이거요? 제 나름에서는 굉장히 공주스러운 약간 정제된 공주 네. 스타일. 그러네요. 저의 노선과는 좀 다른 노선이네요. 다른 노선이죠.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입으면 제 노선처럼 보이겠지만은 그쵸 그쵸.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너무 퍼진 옷을 입으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이게 뭔가 몸이 좀 붙어있는 옷을 입으니까 더 편하지 왜? 이제서야 안정감이 느껴져요. 오늘 이렇게 제이제이님과 스타일 수업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핫걸 노선 정리됐습니다. 세사원님은 이런 스타일도 잘 어울리시고 근데 핫걸 스타일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옷값이 두 배로 드시겠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이 옷을 입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수용하는데 제이제이님은 튕겨내셨어. 저는 이거 입을래요 그냥. 여러분 제가 입었던 옷 중에 제일 괜찮았다 싶은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제이제이님이 입으셨던 1번 2번 중에서도 괜찮은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TMI 지은에 네. 저의 실패템들이 올라갑니다. 실패했는데 좀 비싼 실패템들을 놓고 한번 대결 아닌 대결을 벌여보려고 합니다. 많이 구경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잉 빠잉.